자, 칠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칠과에서는 소원 표현하기와 충고하기.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춤출 춤잘출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뭐라 그래요? I wish I could dance I well. wish I could dance well. 그랬더니 뭐 내가 너라면 춤 동아리에 가입하겠어? If I were you, I would join the dance club. 그렇죠. 자, 여기는 대화 파트긴 하지만 중요한 게몇 가지가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쵸?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부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첫 번째 If I wish I could dance well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무슨 시간에 배웠죠? 아이 씨 가정법하고 그쵸? 이걸 보고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배웠죠. I wish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현재 발언과 현재 문학기를 그렇죠. 현재 말한다, 현재 뭐뭐하기를 이라고 해석이 된다. 또. 조심해야 될 게, I wish. 다음에, 무슨 시제가 온다? 형태는 동사에 과거, 에이? 조동사를 쓸 경우에도 이와 같이 조동사에 과거 시제가 사용된다. 또! 내용상 어떤 내용을 말할 때 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아,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I wish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쓰죠.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과거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죠. 뭐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 얘기해 볼까요? I wish. 뭐 이런 거라 되지. 뭐 이런 거겠죠. 아, 이게도 그냥 I wish I would have met you earlier. I wish I had met her earlier.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비교입니다, 지금은. 비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wish I had met her earlier.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더 일찍 만났으려면 어땠을까라고 저 지금 바란다. 이런 얘기고요. I wish I would have met her. 뭐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I wish I could dance well은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법이죠. 그럼 가정법은 무슨 법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직설법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I wish I could dance well의 직설법은? I'm sorry. 그렇죠. I'm sorry that I can't dance 그렇죠. I can't dance well. 언제 유감스럽다? 언제 춤을 못 춰서? So I'm sorry that I can't dance well. 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I wish I had met her earlier는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earlier. 같은 거죠. Sorry that I didn't meet her earlier. 나는 현재 유감이다. 과거에 그녀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문법적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는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f I were you, I'd join the dance club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뭐? if 가정법 과거. 이거 뭐 위에 거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I'd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그렇죠. I would join. 그래서 if 가정부 과거의 특징은 if 뒤에 무슨 시제가 오지만 과거 시제가 오고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보다는 비동사 과거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Where was. 그렇죠. 그래서 what를 쓸 상황에도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Where's. 그것이 원칙이다. 내가 너라면 내가 언제 너라면 내가 현재 너라면 I would join the dance club. 나는 현재 댄스 클럽에 가입할 텐데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소원 표현하기와 충고할 때 이렇게 내가 너라면 뭐 할 텐데 내가 너라면 뭐 할 텐데라고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뭐를 통한 가정법을 통한 특히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바람과 현재의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핵심 포인트 I wish I could는 현재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If I were you, I would는 너라면 내가 뭐 할 텐데 상대방 입장에서 충고할 때 있었어요. 이건 I가 들어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충고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내가 키가 더 컸더라면 좋아.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키가 더 크기를? 그래서 그 문장을 영어로 하면 뭔데? I wish I were taller. 인데 같은 표현이 뭐다? I'm sorry that I'm not tall. 그렇죠. I'm sorry that I'm not tall. I wish I were taller.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be friends with Tom.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I could be friends with Tom. 언제 Tom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그럼 나와 Tom은 현재 친구야,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I'm not friends with Tom. 그렇죠. I'm sorry that I'm not friends with Tom. I wish I could be friends with T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 뒤에 if대로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It would be great if I could play soccer well. 그래서 언제 멋질 텐데? 언제 멋질 텐데? 언제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내가 soccer를 잘 할 수 있다면? 언제? 그렇죠. 현재 잘 할 수 있다면 현재 멋질 텐데. 그래서 이걸 it would be great if 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It would be great if I were handsome. 뭐 이런 거 있죠. 뭐 저의 바람이겠죠. It would be great if I were handsome. 됐습니까? 내가 잘생겼다면 참 좋을 텐데 잘생기지 않아서 매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딸내미들이 못생기게 태어났다는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충고할 때 내가 너라면 이런 표현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란 표현도 있겠죠. 내가 네 입장이라면 if I were in your position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내가 너라면 나는 저 농구를 더 자주 할 텐데 if I were you I'd play basketball more often.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는 그에게 먼저 있죠. 그와 먼저 대화를 나눠볼 텐데 If I were in your position, I'd talk to him fir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충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1 때 배웠던 충고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 다 없애버리고 Play basketball more often. You should play basketball more often. How about playing basketball more often? Why don't you play basketball more often? 이런 것도 다 충고하기였는데 이제 가정법으로 내가 너라면 뭐 할 텐데라는 충고법까지도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좋죠? 그 다음에 you'd better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일단 뭐의 줄임말인지부터 얘기해.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죠. would better가 아니고 had better의 줄임말이다. 그럼 head better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해 주세요. head better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 대로 head better. 뭐 제일 먼저 뭐 얘기할까요? 현재 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현재 하는 편이 좋겠다. 뭐 해석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석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또 오케이. 뭐다? 조동사라는 설명을 왜 했나요? 아,
오케이. 이 뒤에 절대로 2를 여기에 2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You do better to practice 1단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은 had better do. 그래서 내가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라고 얘기했어요. 조동사란 얘기가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를 해야 된다. 왜? 조동, not을 넣고 싶어도 조동사 뒤에 not을 넣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충고할 때는 had better do. 안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할 때는 had better not do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거니까 미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이 표현은 뭐에게 어떤 표현이 안다?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헤르베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나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협박성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협박성 표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매일 아침마다 연습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It's better practice more by every morning. 오케이. 너는 매일 연습을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You better not practice every morning. 그러니까 practice 누구처럼? Me. 됐습니까? 이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화난 표현하기와 격려하기입니다. 엑스페리먼트가 뭐예요? 실험. 오케이. NOA가 뭔 뜻이에요? 실제로 짜증나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NOA는 짜증나게 하는 거야? 짜증을 느끼는 거야? 짜증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킵은 누구처럼? Keep doing. Enjo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This 있는데 falling 아닌데요. 오케이, this experiment is very annoying. 이 실험이 엄청 짜증나게 한다 하고 있죠. I keep failing. 난 뭐 한다? 계속 실패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 오케이, 뭐 하기? 오케이, 또 충고하기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거의 다 왔잖아. You're almost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로 짜증날 때는 뭐뭐 is annoying. 여기 보통은 어떤 하는 것이 짜증나기 때문에 주로 어떤 주어가 온다? 동명사 주어가 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this experiment가 왔지만 이 실험 뭐 doing this experiment 이렇게 되겠죠. 이 실험 하는 것. Doing this experiment is very annoying. 오케이. 그래서 annoyed는 그럼 뭐다? 그렇죠. 짜증을 느끼는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을 격려할 때 don't give up, 뭐 cheer up,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퍼즐 엄청 짜증나. This puzzle is very annoying. 오케이. 그 다음 난 엄청 짜증났어. I'm so annoyed. 왜? Because of this book. 뭐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있죠? 뭐 because랑 비교해서 얘기 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make me upse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 구조가 뭐다? upset의 품사가 뭐예요? 어떤.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make a 어떤. 그렇죠. make a 어떤에 대해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라는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이 컴퓨터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 화나게 한다. this computer makes me upset.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nnoying이야, annoyed야? annoying, annoyed. 그렇죠.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So I am very annoyed. 됐습니까? Okay. I am upset. 이렇게 어떤 것이 나를 짜증나게 만든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This experiment makes me annoyed. 됐습니까? 그러니까 annoying을 써야 될지 annoyed를 써야 될지는 뭐 잘 알 텐데요.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하고 becaus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Because of 명사 because 뒤에 주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건. So. 예? So는 아니고 또. As. As 또. Since. 끄덕끄덕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또 뭐? 또? 온 어카운트 오브, 듀 투, 오잉 투 이런 것들이 얘들은 어떤 것 때문에고요. 비커즈 누가 뭐 한다, 에즈 누가 뭐 한다, 신스 누가 뭐 한다는 누가 뭐 뭐를 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m very annoyed because of this puzzle, due to this puzzle, owing to this puzzle, on account of this puzzle. 그 다음에 this puzzle makes me upset, angry, annoyed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격려하는 표현으로서 뭐 이런 표현들이 쭉 있죠.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죠. 그냥 격려하는 표현들 뭐가 있다? Okay. 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실험은 정말 짜증나, 계속 실패해. This experiment is very annoying. I keep failing. I keep failing. 그랬더니 Don't give up. You're almost there. You are almost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puzzle이 주어니까 annoying을 쓰죠. 그래서 This puzzle is is very very annoying. annoying. 그 다음에 나는 짜증이 당했어. I am very. Because of this book. 오케이. 어떤 것 때문에죠? Because of this book 대신에 due to this book, Owing to this book. on account of this book.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죠? This computer makes me upset. 오케이, okay, makes me annoyed. 그 다음에 뭐, 요 표현들 뭐, 요런 표현도 있고, 뭐, for give it a try 해봐라,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둔 건 쪽지 같죠? 쪽지 또안 봐서 모르죠. 쪽지 꺼놔서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7과 8과 9과 나눠 있으니까 7과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오케이. Okay. 그래서 before you begin. Before you begin. 오케이. Okay. 그래서 I hate making a dress. I hate making dresses. Dresses. By hand. 뭐뭐를 사용하였는데? By hand. By hand. 그래? I want more easy way. More easy입니까? 아, more easy란 단어도 있군요. I want an easier way. I want an easier way. 뭐고요? 아, I want an easier wa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te making dresses by hand. by hand. 그 다음에 I want an easier w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왜 이게 나와? 뭐 이런 녀석 얘기하고 펜을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녀석 얘기하겠죠? 이거는 컨트롤 알아둬야 되겠다. 오케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나는 실내에서 탁구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방이 너무 좋아.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indoors 하겠죠?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다 했었네요.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뭐라고요? I want the table tennis inside. 응? I want to I want to play.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But my room is too small. My place is too small.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My place is too smal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I want to play, 뭐, play table tennis랑 뭐, 피아노 연주하다랑 비교해서 얘기하겠죠? 오케이. inside 바꿔 쓸수 있는 표현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to play에 대해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my place is too small 뒤에 생략된 말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서, 이거 이렇게 놔야지.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 want to read books at night. I want to read books at night. It's so dark.
But it's too dark. 예. 이게 다죠?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want to read books at night. But? But it's too dark. 오케이. 그래서 뭐 독서하다. Read books. 밤에. At night. 오케이. 이틀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각된 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I want to read books at night, but it's dark.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또 한 문장이네요. 오케이, 4번 가보겠습니다. I want to sleep anywhere, anytime. I want to sleep anywhere, anytime.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뭐라고요?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I will. I also want to rest on my head something. Rest on my head. 아, 내 머리 위에서 쉬고 싶다고? Rest my head on something.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오케이, 그럼 자는 동안? While sleeping. While sleep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sleep anywhere, anytime.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while sleeping. 그래서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Any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렇죠? I want to sleep anywhere, any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Rest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some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while sleeping. 뭐 여기 일어난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서 I hate 그래서 나는 좀 뭐 손으로 옷 만들기 싫고 나는 더 쉬운 방법을 원한다. I hate making dresses by hand. I want an easier way. 오케이. 그래서 여기 메이킹에 대해서 뭔 얘기합니까? 만드는 거 그냥. 그렇죠. 그럼 hate는 누구처럼? Love. 그렇죠. Love처럼. 그래서 to make를 써도 I hate to make dresses by hand. Okay, 손을 사용하여 by hand, with hands 해도 되고요. 다음에 뭐 an easy way, 쉬운 방법, an easier way, more easy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easily. Okay, 쉽게는 어찌신데 easy입니까? 쉽게 easily 더 쉽게 More easily. Okay, 이걸 모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뭐에다 뭘 붙여서 뭐 됐을 때, 어떤 시에 ly 붙여서 뭐가 되는 경우에,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비교급 뭐 어떻게 만든다? morely를 만든다. 됐습니까? Okay. 이 말은 왜 하느냐? 일찍은 뭐야? 일찍 early. 그럼 더 일찍은 뭘까요? earlier. 오케이. early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early에 대한 얘기. 이른 아침 early morning. early morning에서 early의 풍선은 어떤 get up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get up early에서 early의 품사는 부사. 그럼 뭐 early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더 일찍이 early가 된단 말이야. more early, early가 아니고. 됐습니까? 하지만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그러면 친절하인데 더 친절한은 뭐야? kindly.
kinder, more kind도 쓰고요. kind도 씁니다. 근데 더 친절하게는 뭐야? more kindly. 오케이, 멋진. nice. 멋지게. nicely. nicely. 더 멋진. nicer. nicer. 더 멋지게. nicelier. more nicely. 뭐래? 다시 설명할까요? 어떤 시에 ly 붙여서 부사되면 비교급은 more를 붙인다고요? 음? 하지만, 어, 여기 ly 붙였는데? 얘는 어떤 어찌 다 한다고, 얘네는. 그래서 earlier가 뭐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의 비교급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애가 early 말고 또 뭐 어떤 어찌 지금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early 말고 또 뭐가 있나요? late. 뭐? late. 그럼 late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된단 말이야. 어? 늦은 오후. late afternoon. late afternoon. 어떤 afternoon? late afternoon. 그러면 더 늦은 오후. later afternoon. 더 늦게. later. 슬슬 잠이 오고 있죠, 그쵸?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또, early 있고, late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어떤 어찌, 북치고, 남구치고. 패스트 카, run fast. 얘도 faster가 형용사의 비교급도 되고 더 빠른도 되고 더 빠르게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또 hard, 부지런한도 되고 열심히도 되고. 그럼 harder 하면 더 부지런한도 되고 더 열심히도 된다고. 어떤 되고 어찌 된다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easier 더, 얘가 지금은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easier way. 하지만 더 쉽게는 more easily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asier way 뒤에 생겼던 말. I want an easier way. making braces. I want an easier way to make braces. 이런 말이 지금 현재 생겼겠죠? I want an easier way to make braces. 그러면 to 명사 명형부. 당연히 형용사 제곱법이죠. 나는 옷을 만들 더 쉬운 방법을 원한다. 어떤 방법? 더 쉬운 방법. 어떤 방법? 옷 만들 방법. 뭐 하나 맞는 게 없네요. I want an easier way to make dresses. 또 기분 나쁘죠 뭐.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To play에 대한 얘기. Want to play. 오케이. 명형부. 명. 명사용법이다. 그 다음에 테니스 치다. 아니 뭐야. 탁구 치다. Play tennis. 오케이. 축구하다. Play soccer.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guitar. 오케이. inside 같은 말. indoors. indoor가 아니고 indoors. 실내에서 inside indoors. 그 다음에 but my place is too small to play table tennis. To play table tennis. 그래서 to 부정사 명형부.
왜? 지금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작은? 저 탁구 치기에는 작은. 투 용법이죠? 투 플레이 테이블 테니스 해 못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엔드로 바뀌었어. 그러면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and my place is large.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 Large enough 해도 되겠죠? My place is large enough to play table tennis. 맞습니까? 오케이. 나는 탁구 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방은 탁구 칠 만큼 충분히 넓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다?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and my place is large enough. To play table tennis. 그러면 얘가 뭔가 바람을 얘기하겠죠? 그쵸? 얘가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겠어? I wish I would have a large place to play table tennis Very in. good. 맞습니까? I wish I would have a larger place to play table tennis.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want to read books at night. 이번엔 밤에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But it's dark.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밝고 어둠을 얘기하고 해석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it's too dark To read books at at night. night. 됐습니까? 밤에 책을 읽기에는 너무 어둡다. 오케이. 투투 용법이고요. 그다음에 애니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를 쭉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이 문장 속에는 그래서 무슨 문에서인 거라고 하냐면 이런 걸로 평소문에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라도고 anywhere니까 어디서라도 언제라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혹시 아나요? I want to sleep anywhere.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I want to sleep at any place죠. I want to sleep at any place. 그러면 anytime은? Okay, whenever도 되고, at any time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to sleep wherever, whenever.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잠을 자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st에 대한 얘기. 오케이. 휴식, 제일 먼저 만난 뜻이 쉬다란 뜻으로, 휴식을 취하다는 뜻으로 배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 뜻이 아닌 거죠, 지금. 무슨 뜻도 있다. 좋. 놓다. 그러니까 뭐 하도록 놓다? 쉬도록 놓다. 푼, 이런 뜻입니다. 풋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휴식을 위해서 내려놓는 뜻을, 뉘앙스가 그렇답니다. 숨어있는 뜻. 그 풋은 단순히 그냥 놓는 거고요. rest는 쉬게 하기 위해서 어디 놔두는 걸 보고 rest. rest는 휴식을 위해 어디다 놔두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 됐습니까? 또 무슨 뜻도 있다? 혹시 기억나나요? 이렇게 쓰긴 되는데, rest of my money. 그래서 rest가 무슨 뜻도 있다? 나머지. 됐습니까? 남은 것. rest가 다양한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쉬기 위해 투다. rest A on B인 거죠. rest A on B. A를 B 위에 투다가 되는 거죠. put A on B. rest A on B.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hing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놔뒀고 묻지 않는 게 써있고, 어떤 곳에라도가 아니고, 어떤 곳에죠, 그냥. 어떤 곳에다가 내 머리를 좀 두고 싶다.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그 다음에 여기 먼저 할까요? While. While I am sleeping.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의 친절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while I am slee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냥 슬리핑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쉼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쉼표하고 슬리핑. I also want to rest my head on something, sleeping. 이런 식으로. 쉼표하고 슬리핑. 오케이. 그러면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te making dresses 두? by hand. I hate making dresses by hand. I want easier way. 오케이, okay, 그러면 틀리는데요? I want an easier way. I want an easier way. Dresses.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dresses. 오케이. 첫 문장에서는 I hate making dresses에서는 hate가 누구 같냐는지 물어봤고요. 그래서 making이 그래서 동명사라는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사용하여가 뭐다? I have. 오케이, 그 다음 I want an easier way to make dresses. To make dresses의 명형부는? 형용사의 오법이다.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play tennis, table tennis inside.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But my place is too small. My place is too small. 그래서 I want to play table tennis inside. 여기서는 뭐 play soccer, play the piano 얘기했고요. Inside 대신 indoors 쓸 수 있고, however, how about 써요. My room is too small to play table tennis. My place is too small. 이건 뭐 and로 바꿨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to 투용법과 in of to 용법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아 참. 아까 전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so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빨리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I didn't do my homework because I had no time. 뭔 소리예요? 나는 내 숙제를 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so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so를 쓰면 어떻게 되죠? I had no time, so I didn't do my homework.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관계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as I had no time, 또 since I had no time, since 먼저 만나본 뜻은 뭐였는데?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라기보다는 언제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복습하고 계세요. 또 이런 것도 해달라고. 오케이, 먼저 나 모르겠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I don't know.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this? What's wrong with this? 뭐라고요?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그랬더니 Don't give up. Don't give up. You can do it. You can do it. Do it.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I could win this contest. 뭐라고요?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Sure, you will win. Sure, you will. Keep doing. Just go for it. Keep doing. Just go for it. Let me come and help you. Let me? Let me는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Please. Come over and help me. 뭐 이런 거 아닐까요? Come and help me, please. Look at the smoke. If I were you, I would stay away from it. I'd stay away. I would stay away from it. Okay, 잘했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다시 한번 쭉 채워보고요. 그래서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그래서 Don't give up. You can do it. Don't give up.
can do it.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그랬더니 Sure, you will just go for it. 그 다음에 Come and help me please. Look at the smoke. If I were you, I would stay away. Try this way. 잘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건 I don't know 1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하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 이 표현 자체를 꼭 암기해주다라는거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거 방금 배웠고요. Can do it.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거 I wish I could win the contest 와 똑같은 표현 뭐가 있는지 뭐 오랑 요건 기억해 주시고요. Sure, you will just go for it. 뭐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요거처럼 위에 What's wrong with this처럼 go for it 외워둬야 될 거고요. Come and help me, please. Look at the smoke. If I were you, I'd stay away from it. Okay. 그래서 아이씨 색깔이 왜 있다고 나오냐. 그래서 요거 있잖아. 맞나? 컵만 보여주세요. 이만 쓰레기 보여주세요. 이만 쓰고 그 다음에 컵 커피만 보여주세요. 여기 또 쓰레기는 보여주세요. 됐고 오늘만 들어가면 10분 잘 될 것 같아. 요거 밑에 문구사 가서 코팅해서 집에 가는 거야. 코팅하는 게 조금만 더 오네. 오케이. 왜? 응? 금방 지금쯤 다 됐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What's wrong with this는 통째로 외워야 돼, 둬야 될 표현이고요.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다. 그렇다면 지금 I don't know랑 뭐 이걸 지금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죠? I don't know 더하기 I don't know 더하기 뭐? What's wrong with this죠? I don't know 더하기 What's wrong with this 둘 분리하면 I don't know는 원점이고 What's wrong with this는 물음표죠. 물음표 붙었던 것이 I don't know라는 주절에 붙었으니까 I don't know는 물음표를 붙이는 게 아니란 얘기는 얘가 지금 뭐다? 종속절이다. 그리고 뭐다? 간접 의문문이다. 근데 어순이 왜 안 바뀌었지?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똑같죠. 네, 상황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나 봐요. 여자애가 그랬더니 남자애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cheer up, cheer up, don't chin up, chin up, give your chin up 이런 것 so you can do it. 그래서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짜증내는 표현이니까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it makes me angry. This makes me angry. This makes me annoyed. This is very annoying.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한글로 봐서 win this contest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win this contest 하기를? could는 can의 과거형이지만 이거를 그냥 I could win this contest 하면 그냥 과거에 우승할 수 있었다가 되는데 I wish랑 붙어버리니까 현재 우승하기를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화자의 스피커의 태도가 나타나는 문장이었고요. I wish하고 I 사이에 대절 겉만 드는 대신 생략됐고요.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그럼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I'm sorry that I can't win
contest. 그렇죠. I'm sorry that I can't win this contest. 그래서 못할 거가 문무한 강연에 모여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지만 우승하기를 바란다 했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sure 이러면서 뭐 용기를 주는 표현해야 되겠죠. Sure 뒤에 생략된 말. Sure, you can win this contest겠죠. 당연히 너는 우승할 수 있지. 그래서 sure, you will. 뒤에 생략된 말 그래서 sure, you will win this contest고요. Just go for it라고 뭐, 힘써 노력해라. Keep trying 대신에 go for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앞만 보고 가라. 이런 표현에서 go for it. 죽거라. Come and help me, please. 부탁하고 있죠. 오케이. 도와줘. 그랬더니, 뭐, 여자애가 뭐,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가 잘 안 돼서 막 연기가 부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니까, 연기 좀 봐라. Look at the smoke. 그죠. 그래서 내가 너라면, you, 오케이.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stay away.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if 가정부 과거고요. 아이들은 뭐 해주는 말이다? I would stay away from the smoke. 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 어디냐? 여기겠지 뭐. 예, 그래서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단두문문에 대한 설명했고 주어가 의문사 주어의 자리에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뀌었다는 이런 설명했고요. Don't give up. You can do it. 정리하는 표현, cheer up 같은 표현. I wish I could win this contest. 정리하는 표현이니까? Sure, you will. Just go for it. Trying. Come and help me, please. Look at the smoke. If I were you, stay away. I'd stay awa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Okay, 그래서 My hair keeps falling. Into the soup. I wish I could stop it. 그쵸. 오케이.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My hair keeps falling into the soup. My hair keeps falling into the soup. I wish I could stop it. I wish I could stop it. 오케이.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오케이.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뭐라고요?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one time. 빠진 것 같은데요? At one time. 그러니까, 오케이, 한 번 더 뭐라고요?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This is too hot. I wish I could cool this faster.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This is too hot. I wish I could cool this faster.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채워보고요. 오케이, 가볼까요? My hair keeps falling into the soup. 그래서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그다음. This is too hot. I wish I could cool this faster.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까? My hair keeps falling into the soup. I wish I could stop it. 그쵸? 오케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뭐. 그 다음에 this is too hot. 뭐. I wish I could cool의 다양한 의미. 이것들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falling에 대한 얘기.
현재 진행. 오케이. 먼저.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이유? 계속 넘어간다. Keep doing.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사죠. 뭐래요? 오케이. Keep에 대한 얘기. Enjoy. 그러니까 kee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한다. Falling into the soup 하 것을 계속한다. 이제 듣고 싶으면 What does your hair keep이죠? What does your hair keep? 계속 뭐한대? Falling into the soup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all into 뭐뭐 속에 떨어진다고요. I wish that이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is에 대한 얘기. Stop falling into the soup. Stop. 오케이, 잘했는데요. 그쵸. Falling into the soup. 오케이, stop은 누구처럼? Want. Want. Enjoy처럼. 뭐, 눈치 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걸 꺼내주세요. Stop 하면 stop smoking 하고 stop to smoke 하고 비교한 거면 그거 당연히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smoking 그러니까 stop은 그럼 누구처럼이야? 여기에서 stop은 그러면 non move야? quit이야? non move.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쵸? 내가 멈추기를. 어? Falling이 그래서 맞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가지고 있는 stop이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인 거야. 지금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자리에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이 와야 된다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를 더 써야 되죠? falling 앞에 여기 뭘 더 써야 되냐면 여기다가 my hair를 더 써야 되죠. I wish I could stop my hair falling into the soup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 my hair를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자, 나는 바라죠. 내가 뭐하기를 멈추게 하기를 누가 뭐하는 것을 my hair가 falling into the soup 하는 것을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얼마 전에 배웠어요. 뭐라고? 동명사의 의미상 해준 거라고.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되냐? 내가 수프 속에 빠지는 걸 멈추게 하고 싶다는 얘기가 돼버렸죠, 지금. 뭐가 falling into the soup 하는 걸 멈추게 하고 싶단 말이야? My hair가 falling into the soup 하는 걸 멈추게 하고 누가 뭐 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면 누가 뭐 하는 것? 어? 그럴 때 쓰는 게 동명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it은 I wish I could stop my hair falling into the soup라고 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학생이겠죠. 음식 먹고 있는데 머리 기니까 자꾸 수프 속에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머리 묶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안 써도 된단 말이죠. 뭐 써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학년입니까? I wish I could stop my hair falling into the soup. 됐습니까? 2과 7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7과 본문 내용이 발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예, 지금 두 번째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컵 두 개를 한 번에 물 따르고 싶다. 그럼 뭐 갈라져 있는 빨대 같은 거, 갈라져 있는 뭐 주둥이가 두 개 달린 주전자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한 번에가 뭔데? At one time. At one time인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Same time.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그 외에도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차피 보일 때 나올 거기 때문에 at one time, at the same time, 그다음에 또 사이 묘테 니오스 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란 뜻입니다. simultaneously at one time,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뜨거워서 뭐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다. It, this is too hot to eat. I wish I could. 쿨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 시키다고. 또 무슨 뜻도 있다? 또 차분한? 또 멋진? 서늘한? 제일 먼저 배운 뜻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 그래서 My hair is, my hair keeps falling. My hair keeps falling into the soup. I wish I could stop it. I wish I could stop it. I wish I could stop it. 이슨 뭐? I wish부터 I wish I could stop my hair falling into the soup. Okay, 계속해서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I wish I could fill two cups at one time. Okay, 다음 This is too hot. This is too hot. I wish I could cool this faster. I wish I could cool this faster. Okay, 다음 녀석 리스는 좀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Hey, 너무 짜증나니까?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Annoying, very annoying. Yeah, for me. Yeah, for me too.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Well,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I wish that I could have a robot that Sure, doing homework. That does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될 텐데.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Wish I had a robot. I wish I had a robot Homework robot. homework. Homework robot.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I wish I had a robot that can do my homework. 이거죠. That could do가 좋겠네.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오케이. 그렇다면 Then it will do all my homework. It would do all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Hey,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 would start homework. Start the homework. I'd start doing the homework I just start doing the homework right now. right now, right away. Right now. 오케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이라고 남자애가 얘기했더니 여자가 Yeah, for me too.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그래서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Then it will do all my homework. If I were you, I'd start doing the homework right now. 오케이. 그래서 뭐 언어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표현. 그다음에 yeah, for me too.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Then it would do. 왜 will이 안 되는지. Do all my homework. If I were you, I'd start to doing the homework right now. Right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이미 바꿔줄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언어의 뜻은? 오케이. 언어이드는? 오케이. 성가심을 느끼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뭐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I'm very annoyed by this homework. 자, by. 이 숙제 때문에 매우 짜증난다니까 I am very annoyed because of this homework. Because of this homework.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Owing to this homework. Due to this homework,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this homework makes me annoye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yeah for me, I wish I could. 계속해서. I wish 가정법 가고 왔고요. It에 대한 얘기. Homework. The homework. I wish I could finish the homework today. 그래서 오늘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기를 바란다고요. I wish I had a homework. 계속해서 homework 로봇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기를 바란다. 텐의 다양한 의미. 그렇다면. 또. 그때. 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after that, if so, at that time. 여기서는, if so. If so. 그러면, if so는 풀어서 뭐예요? If I had a homework robot. 가정법 과거로 해야죠. If I had a homework robot. 그러니까 여기에, 뭘 못 쓰는 거야? will 못 쓰는 거야. 여기에 if I had를 쓴 건 이건 뭐야 이거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it will do my homework가 아니고 그것이 내 숙제를 해줄 것이다야. 그것이 내 숙제를 해줄 텐데 점점점이야. 이게 가정법 과거고 이게 짧은 단어지만 if I had a homework robot it would the robot would do my homework. 그래서 여기 will 못 쓴다라고. 이게 if I had a homework robot과 똑같은 가정법 과거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 했던 걸 if 가정법 과거로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If I had a homework robot, it would do all my homework고요. 여기 가정법 과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가 될 수 없는데 너라면 아이들은 뭐 해주는 말이고 I w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가정법 과거랑 잘 어울리죠. 주행에 대한 얘기 동명사고 그게 답입니까? 푸드가 된다. 스타트니까. 그러면 이 종족이 비긴 있고 또 love, hate, continue. 그렇죠. love, hate, continue, start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right의 다양한 의미 지금 아 정장 정장 바로 오른 오른쪽 이때는 히읗이죠. 오른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right now 바꿔 쓸 수 있는 건 right away. right away 같은 것들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읽어봤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 1번 아닌데 그래서 내가 또 틀린 줄 알았는데 더 하셨던 것도 있고 이거 도대체 왜 빨리 하셨어요? 엄마야 쉬운 문제였는데 마지막 문제는? 이거 끝내야 돼 진짜 마지막 뭐? Well,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Miss told her mother as she cried. 근데 선생님 여기 힌트를 준 게 맨 뒷장에 그 틀린 거 찾는 거 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 trying인가? As she smiled, 이할 때 뭘 듣고 싶었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냥 as도 없고 she도 없고 cry입니다. 아빠가 말해줬어요. 그래. I fought with 잘했어요. I am a friend in school.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The teachers don't understand me. I think I have to give up. I'm tired of everything. 수고를 물어보고. Why are things so... 원래 문장이랑 바꿔놓는 게 많더라. 그래 내가 수업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오케이. 15번 문제도 많이 풀었어. 15번? 모두 사주 시험했는데 한 개만 하는 게 엄청 많아서 나 힘들어 하나?
방대신이 없는데 맞아? 맞아? Why do you look so sad? I did well on my math test. I'm sorry to hear that. I really studied hard this time. I don't know what to do. 그러니까 뭐 격려하는 표현이지. Things will do better. 정말 바쁘네. Don't be so discouraged. Don't worry too much. You should have studied hard. 이거 10번에 영어로 10번? 에이 맞지 않아 말은 Mr. Bangalore, happy show, the lights are beautiful, and you are really good at what you do. 뭐라고 묻는 말이 왔겠? 아 뭐 뭐라고 했겠네. 묻는 말 왔고, well, I design. 뭐 하세요? 아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이런 거나 뭐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어려운 점 묻기나 하시는 일이 뭔가 묻는 거래. 그러면 can you tell me something about your job? 가능하네. What do you do as a lighting? 이것도 뭐 하시는지 물어봐. 이거 하는 게 맞아. Please let me know about your job. What's your job? Let me know.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낼까요? Would you tell me about your job? Do you tell me about your job? Let me know. Tell me about. Do you tell me about your job? 답은 몇 번? Do you tell me about your job? Do you가 안 되는 거지? Do you가 안 되는 거. 우주나 쿠주나.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게 돼. 내가 아까 너 요새 시켜서 나무. 4종 세트.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선생님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그 문제 좀 지저분하다. 오케이 그 깔끔한 문제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쭉 채워보겠습니다. 이 숙제 너무 짜증나.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This homework is very annoying. Good good 우리 깐돌이 good good. Yeah. Yeah. For me too. Yeah for me too. 바람을 얘기합니다.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I wish I could finish it today. 했더니 바람을 얘기합니다.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I wish I had a homework robot. Then. If I had a homework robot, 대신에 on then. Then. It would do all my homework. 그래서 would밖에 못 온다는 거. Then이 if I had이기 때문에. It would do all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were you I'll start homework I'll start the homework right now 그렇죠 거기다 하는 것을 놓고 싶으면 I'd start doing to do 다 된다는 거 I'd start doing the homework right now right no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간소리 Focus in 내가 너라면 아니 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죠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Okay, I wouldn't do that. I would do so. I wouldn't do that. If I were a rich. Oh, rich. Rich가 언제부터 명사가 됐죠? If I were rich. If I were rich. I would go anywhere. I would go 어디든지. I would go anywhere. I'd go anywhere. 그 다음에. If I went out more often. Which? If I went out more often. I would meet more people. I would meet more people. Okay, 이런 것들이죠. Okay, 그럼 일단 빈칸.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그다음 내가 부자라면 나는 어디든 갈 텐데. If I were rich, I would go anywhere. Okay, 그다음에 내가 더 자주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 만날 텐데. If I went out more often. I would meet more people. Okay. 그래서 뭐 많이 했던 if I were you고요. I wouldn't do that. 이런 거. I will not do that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if I were rich. 만약 내가 부자가 아닌데 현재 부자라면 I would go anywhere. 뭐 any에 대한 얘기. If I went out more often 더 자주. I would meet more people. Okay,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표현, 똑같은 표현, 똑같은 표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른 건 하도 많이 했으니까 됐고요. 똑같은 표현,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표현 하면 이건 어색합니다. 그냥 문법적인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you. I will do that. 그렇죠. 근데 두 문장이니까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죠. 접속사. 뭐가 좋을까? 지금 네가 이렇게 해서 I am not you. I will do that. 그럼 그건 두 문장이니까 이걸 한 문장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So, I'm not you, so. 그러면 so를 넣으면 어떻게 합친다? I'm not you, so I will do that. 네. 오케이. 그러면 so를 빼고 딴거 넣고 싶으면 Because I'm not you, I will I'll do do that. that. 됐습니까? 그 내용은 이상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문법적으로 해본 거야. 직설법으로 해본 거예요. 내가 왜 해봤냐? 이게 뭐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전부 다 I am not you. I will do that.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그 다음에, If I were rich, I would go anywhere.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요? I'm not rich. I will not go anywhere. 오케이. 자, 붙여야죠. I'm not rich, so I won't go anywhere.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가지 못할, 뭐, I can't go anywhere. 어디든 갈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저 현재의 상황 그렇게 되거나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뭐 if I were rich가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면 좀 슬프네요. 됐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현재에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럼 밑에 것도 같은 표현? I don't go out more often, so I won't meet more people. 예,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직설법도 바꿔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또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할 텐데.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자, 이거를 제가 지금 긁어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약속대로 하면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이었어.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부자라면 어디든 갈 텐데야. 그래서 If I were rich, I would go anywhere. 아, I would go anywhere. 얘도 마찬가지. 내가 더 자주 밖에 나간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기로 했어. 가정법 과거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래서 If I went out more often, If I went out more often, I would meet more people. I would meet more people. 가 다음 파트 듣고 리슨 Listen and amp, act. 이렇게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작업하 이 컴퓨터 안에다가 입력하는 것은 정말 짜증나. Typing on this computer is so annoying. 오케이. 그래서 on보다는 in이 좋겠죠. Typing on this 아, computer is 그렇네요. very annoying. Typing on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Typing on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오케이. Stop it again. 오케이. Stop it again. 그건 명령문 같은데요. It stopped again. It is down again. Down again. 됐습니까? 또 다운됐어. It is down again.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 is down again. It is down again. It stops again.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더라? Typing on this computer is so annoying. Typing on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없어도 되고요. It is down again. It is down again. 오케이. 컴퓨터가 또 맛이 갔고요. 그래서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Right, 준수?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unsu? 됐습니까?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unsu?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가 있다, is, 언제, tomorrow, it is tomorrow, isn't it, 준수? 됐습니까?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unsu? 뭐라고요?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unsu? 그랬더니 yes. Yes. I wish I had one more day. 나래 이러겠죠. I wish I had one more day. 나래. 뭐라고요? I wish I had one more day. 나래. I wish I had one more day. 나래. 불가능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You will still have a time. You will still have a time. You will still have a time. A time. 한 번 있다고? You still have time. Don't give up, Junsu. 네, 그래서 바램 말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I wish I had one more. 네, 이렇게 Don't give up, Junsu. 그러니까, but. But. What can I do? What can I do? Without a computer. Without the computer.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What can I do? Without a computer. 저 컴퓨터 없이 without the computer. Without the computer. 그랬더니 나래가 If I were you. I write. Okay,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 would write by hand. I'd write by hand. I would write by hand. 뭐라고요? I would write by hand. Okay, 내가 너라면부터? If I were you, I'd write by hand. If I were you, I'd write by hand. 그랬더니, okay, I will try. Okay, I'll try.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Okay,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Typing on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Is it down again? 뭐래? It is down again. 그랬더니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insu? 그랬더니 Yeah, I wish I had one more day. One more day, 나래. 그랬더니 You will still have time. Don't give up, Jinsu. 그랬더니 But what can I do without the computer? What can I do without the computer? 그랬더니 If I were you, I'd write by hand. Okay. Okay, I'll try. Okay,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겠죠? Typing, 뭐 오늘 쓰네요. Typing on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뭐 이 전체적으로 같은 표현도 얘기하겠고요. It에 대한 얘기. It is down. Dow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Your English speaking. 뭐한 놈이냐? Contest is가 무슨 뜻이냐? Isn't it? 대신 쓸 수 있는 것과 왜 하필이면 doesn't it도 아니고 isn't it도 아니고 didn't it? 아, 저 is this 맞고 더 didn't 왜 아니야? I 뭐였지? I wish I had one more day 나래. 뭐, 같은 표현. Okay, you still have time. Time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Don't give up. 준수. But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뭐 할 때 쓰는 거냐? Okay, what can I do?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 영어 없이 without the computer. If I were you, 뭐의 줄임말이냐? 손으로란 건 어떻게 하느냐? Okay, I will try. 뒤에 생각하면 뭐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타이핑에 대한 얘기. 문서다. 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is very 그렇죠. 어떤 행동이 짜증나도록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짜증나게 하는 이유고요. 같은 표현은 이 컴퓨터 입력하는 것이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해볼까요? Typing on this computer makes me annoyed. 오케이, 또 I am으로 시작해볼까요? I'm very annoyed. 이제 Because of typing on this compu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대한 얘기 This computer. 그렇죠, the computer is down again. 다운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의 의미는 아래쪽으로란 뜻은 당연히 알 거고 여기서의 의미는 어디다? 그 작동이 멈춘 됐습니까? 작동이 멈춘 상태가 다시 되었다. This computer is 뭐 This computer isn't working again. 뭐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Speaking 둘 중에 해보고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 컨테스트죠. 그렇죠? 컨테스트인데 뭐 컨테스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현재 문사죠.
판타지 소설에서. 이제의 뜻은 이다다 있다다?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When is your English contest? It is tomorrow. It is it. 이런 걸 보고 일단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누가의 문. 한단어로 하면? 한단어로 하면? Right? 맞습니까? 예. Right, 준수? 맞지? 그 다음에, 예, 아마, 자, 부가의 문문에 줘. 덕목은 길이가? 그래서 무조건 로 꼭 바꿔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씨 없으니까 난 넣었고요. 비동사 있으니까 했는 거. 부가의문 할 때 많이 했던 거고요. I wish I had one more day, not a pot. But I don't have one more day. 오케이. 자, 심정도 얘기해야죠. I'm sorry that I don't have one more day. 됐습니까? 하루가 더 없어 너무나도 sorry 하다 유감스럽다. I wish I had one more day. I wish 가능성 과거고요. 이것만 하면 나는 하루가 더 있었단데 이렇게 붙이니까 현재 하루가 더 있기를 현재 바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과거가 현재가 되는 이유는 I wish 가능성 과거는 현재 불가능한 일을 소망할 때 쓰기 때문에 타임의 다양한 의미 시간 또 이걸 몰라? Three times 세 번 그럼 뭐? 횟수? 번, 횟수. 여기서는 무슨 뜻? 시간. 시간이죠. A time 하면 뭐야? 한 번이죠, 한 번. One time이니까. 그럼 one time은 안 쓰고, one time 대신에 뭐 써요? 그걸 몰라요? once를 쓰죠, once. 두 번은 two times 안 쓰고, twice고, 세 번은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쓰죠. You still have time. Time 뒤에 생긴 말. You still have time to type on this computer. 됐죠. 됐습니까? 컴퓨터에 입력할 시간이 여전히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뒤에 생겼던 말. Don't give up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오케이. 얘를 집어넣고 싶은 형태를 어떻게 해서 집어넣다? Don't give up. Typing on this computer.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still have time to you still have time to type on this computer. 얘는 왜 to type 바꿔야 돼?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time을 꾸며줘야 되니까. 여기는 왜 don't give up typing on this computer야? give up은 누구처럼? 처럼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can I do without the computer를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절대로 됐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How can I do가 아니고 What can I do?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can I do? 한다고 옛날에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기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I would의 줄임말인 이유는 가정법 과거니까 will의 과거형 I would write. 그래서 쓸 것이다예요, 썼었다예요, 쓸 텐데야. 쓸 텐데. 가정법에 있으니까. I, if I were you, I would write by hand. 난 손으로 쓸 텐데. Okay. I will try to write by hand. Okay. 그래서 이거 노력하다가 돼야 돼요. 시험 삼아 해보다가 돼야 돼요. 노력하다. 저 아니죠. 한번 그렇게 해볼게죠 이거. 그러니까 to write by hand가 아니고 여기 생겼지만 I will try writing by hand가 생겼던 거죠. I will try writing by hand. 나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네. 에? 벌써 코팅 맡겼는데? 그래.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Typing on this computer is so annoying. Typing on this computer is very annoying. It's down again. It is down again.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unsu? Your English speaking contest is tomorrow, isn't it, Junsu? Yeah. Yes.
I wish I could have one more day, alright? Okay, 네, 그 부분은 I wish I had one more day. I wish I had one more day, 나래. 네. You still have time. You still have time. Don't give up, Junsu. Don't give up, Junsu. 꺼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뭐, 포기, cheer up, 이런 것도 있었고요. But what can I do what can I do? without the computer? Without the computer?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d write by hand. I'd write by hand. Okay, I'll try. Okay, 좋아, 해볼게잖아. Okay, I'll try. I try writing by hand. Okay, 여기까지. 컴퓨터가 안 되는데 노력을 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거의 조문법이 가정법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가정법 다 뗐습니다. 참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7과는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계대명사인데 이거 옛날에 했던 관계대명사 중에서 이거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8과는 뭐가 나오냐 하면 생각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선배님? 충분히 가죠. Down came the rain. 도치네요. 도치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나오네요. 도치 안 좋아해. 그러니까 도체 관계 부사 저는 if 가로포 가로와 I wish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 게내 맞군요. 생일이고. 예. 오케이. 특히 그래서 이 학기 오빠, 말고사 이거 화요일에 네요. 성적 나오면 교환해주나? 나 글쎄. 이제 0.2 사야 하는데 실수 0.8 했어. 물어봐야지. 그리고 실수로 친구 집에 놀고 왔어. 8과 뭐였더라? 도치하고 틈의 관계 부사 뭐안 했는 게 없네요. 뭐라 했는데